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원 큐 K리그원 2022-25라운드 경기 전북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자, 먼저 전북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송범근 골키퍼 장갑을 오늘 끼게 됐고요. 4-3-3 포메이션 박진성, 윤영선, 박진섭, 김문환 선수가 4백을 형성합니다. 미드필더 강상윤, 백승호, 맹성웅 그리고 전방 스리톱 바로우, 구스타보, 한규원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이제 원정팀 제주 유나이티드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3-4-3 포메이션으로 나오고요. 김동준 골키퍼, 3백 김봉수, 최영준, 김호규 선수가 섭니다. 양쪽 윙백은 정훈과 안현범, 중앙 미드필더 한종무와 이창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전방 스리톱 지르소, 주민규, 조성준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리그 이후에 동아시안컵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 휴식을 취한 선수들도 있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김문환, 디르소가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걸렸습니다. 주민구에게 굴절됩니다. 자, 내려오면서 맹성욱이 공거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창민입니다. 이창민, 이창민, 자, 조준 패스요. 잡아놓고 그대로 졌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자, 제주 쪽에서는 볼을 전환할 때 핸드볼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주심이 그냥 갑니다. 네. 아, 한종무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창민의 패스를 넘겨받았었는데요. 자, 박진섭 하프라인 넘었습니다. 한교원 꺾어줍니다. 김문환 연결받았습니다. 김문환 한교원에게 한교원 추가합니다. 한교원! 한교원! 하지만 태클! 내보냅니다. 아, 지금 수비 커버 너무 좋았네요. 네. 이게 한규현 선수가 달려가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가 커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커팅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카이캠을 한번 볼까요? 자, 시원스러운 움직임. 한규현 선수가 뛰어들어갔지만 김봉수 선수의 슬라이딩 태클 내보냅니다. 네. 전북현대의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김봉수 선수의 공간에 대한 커버 능력은 뭐 상당히 알려져 있는 선수고 네. 이 선수가 미드필더인데 이제 수비 쪽에 문제 때문에 내린 선수잖아요. 백승호, 자, 길게 넘겼습니다. 헤딩! 아, 커버냅니다. 다시 한 번. 이창민. 자, 들어가는 볼을 걷어냈어요. 근데 지금 제르소가... 네. 자, 역습 전개 과정에서 제르소가 좀 넘어졌는데 자, 부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 근데 정말 이 구스타보의 채공 시간이나 높이는 대단합니다. 네. 어떤 선수와의 공중볼 경험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스타보의 고공 플레이였고요. 조성준 선수가 포스트 근처에 있다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압박이 있었고요. 예!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거 강상윤! 자, 강상윤 선수가 카드를 받겠습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야, 근데 일단 지금은 최영준 선수를 정말 칭찬해야 되는 오늘 정말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이고 이걸 또 커팅해서 밀고 나갔던 이거 보세요. 끊죠? 아, 여기서 아, 순간적으로 최영준 선수의 위치가 핵심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저 뒤에 전북 선수들 없었으면 그냥 카드, 레드 카드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옐로로 그친 거고 강상윤 선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저 놔뒀으면 그대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뭐 직접 때릴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요. 네. 오른발에 이창민, 안현범 그리고 왼발에 정훈인데요. 이창민 선수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훈은 비켰습니다. 안현범 슛! 네, 터치! 자, 흘러나왔습니다. 슛! 네! 자, 안현범이었어요. 지금 이제 볼의 궤적을 보긴 해야 되는데 회전을 많이 먹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안현범의 프리킥. 아, 그러네요. 네. 저회전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각도를 일단 송범근 골키퍼가 쳐냈고요. 앞쪽으로 쳐내게 됐기 때문에 자, 리바운드 볼에 대해서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좀 밀어때리는 슈팅이죠. 네. 전북도 윙백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송범근 길게 차 올렸습니다. 구스타보 쪽, 구스타보. 자, 바로예요. 바로! 네. 자, 왼발 슈팅에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아쉬워하는 바로. 이제 키퍼가 좀 나왔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킥이 단번에 여기서 한 번에 올렸는데 이게 구스타보가 약간 미끼 역할이 됐고 오히려 김호규를 제거하는 역할이 됐고 네.
하지만 김봉수가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우가 힘을 실어서 슈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맹성우, 박진석. 아, 추가 시간 없네요. 네,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을 종료시킵니다. 양팀 감독 김상식 감독과 남길 감독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반전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서로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전반전입니다. 네,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 주민규와 또 구스타보, 또 바로우와 제르소가 있었습니다만 0-0 상황 유지되고 있고요. 전반전은 역시 최영준 선수가 굉장히 돋보이는 활약을 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플레이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제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주는 부상자가 일단 왼쪽 측면도 붕괴가 돼 있었고 센터백의 김경재 선수도 부상이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최영준을 오늘 전반전 올처럼 쓰면서 그래도 최근에 좀 나아졌죠. 네. 자, 진영을 바꿔서 제주가 왼쪽 그리고 전북이 오른쪽입니다. 짧은 패스로 자 연결됐습니다. 맹성웅이 잘 연결했습니다. 가운데로 넘깁니다. 이승기, 박진석. 제르소 치고 달립니다. 제르소 김문환이 따라붙습니다. 김문환 빠릅니다. 김문환 제르소 일단 멈춰 세우고 자 공격수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르소 접근에 들어가고요. 야, 빼줬습니다. 이창규 네 골절 되다갑니다. 야 이창규 선수가 또 이 중거리 한 방 있는 선수인데 네. 지금 발등에 제대로 얹혔는데 윤영선 맞고 벗어났습니다. 제주의 네. 코너킥. 제르소를 지금 빼나요? 어허. 아 제르소를 빼는군요. 한종무 선수가 네. 나오고요. 제르소가 치고 달리는 모습 하지만 김문환이 워낙 빨랐어요. 근데 오늘 제르소가 그 평상시에 굉장히 좋았던 폼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전에 미스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김문환 선수 빠르네요. 네. 네. 김호규 자 뛰어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길게 조성준 쪽입니다. 조성준 김진수가 도착했습니다만 이미 넘겼습니다. 자 잡아놓고 구자철 왼발 슈팅 박진섭이 몸으로 막아냅니다. 네. 자 이승기 선수가 네. 좀 넘어져 있는데 꼬리 쪽을 맞으면서 좀 호흡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강력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일단 맞은 건 박진섭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승기 선수가 좀 채웠어요. 네, 발에 찍혔군요. 네. 길게 올려주고 구스타보 돌아섭니다. 바로 뽑아줍니다. 하지만 이창민, 구자철, 자 김주공에게 그리고 이창민, 맹성웅이 수비를 합니다. 아, 이게 좋은 수비예요. 찔러줍니다. 골성민! 지체없이 서로패스를 넣어준 것을 문상민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준 골키퍼가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습니다만 그대로 골키퍼를 뚫어버리는 슈팅이 되어버렸고요. 자, 선제골을 기록한 건 역시 전북현대였습니다. 여기서 맹성웅이 네. 잘라낸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네, 김동준 손에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갑니다. 전지패스는 김문환 선수가 넣어줬고 결따라서 그대로 때렸던 슈팅. 안 잡고 바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상식 감독의 교체 카드 문선민 선수가 즉시 부응을 했습니다. 이창민의 헤더. 자, 문선민 앞으로 오는 것을 정훈이 잘라냈고요. 따라가는 진성욱. 자, 살려냈습니다. 이승기가 공 내려줍니다. 윤영선. 자, 문선민 쪽인데요. 김봉수 헤딩 처리. 자, 다가오면서 김보경 반칙 아닙니다. 김보경입니다. 김보경. 자, 바로 반칙 김동준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헤딩 경합 맹성우. 그 전에 반칙. 자, 지금 구스타보 쪽으로 패스를 주려다가 오히려 바로 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는 오히려 이게 엄청난 트릭이 됐어요. 여기서 김호규가 그냥 제거돼버렸어요. 안현범이 오른쪽 측면 수비. 자 정우재에게 공이 갔습니다. 정우재 전진합니다. 지금 제주의 포메이션을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4-2-4예요. 4-2-4. 네.
반대편으로 안현범에게 전북 선수들은 구스타보까지 거의 다 내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영준과 구자철 두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네 명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김호규, 구자철. 자, 찍어 올렸습니다. 안현범 쪽입니다. 잡아놓고 안현범 방향 전환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영준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헤딩! 골대! 벗어납니다. 골킥. 진성욱이었는데요.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될 것 같아요. 길게 넘겼습니다. 5초! 자, 따라갑니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반칙입니다. 키퍼 차징. 추가 시간까지 이제 다 흘러갔고 선수들 몇 명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남길 감독이 끝까지 힘을 좀 짜내봤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모두 흘러갔고요. 경기 종료됩니다. 전북현대 대단히 중요한 4위 제주와의 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대단히 소중한 승점 3점을 따냅니다. 네, 일단 울산과 강원 경기 최종 경기 결과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쨌든 전북은 울산과의 승점 차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 어려웠지만 일단 승점 잘 따냈습니다. 자, 문선민 선수가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교체 투입을 했는데 거기서 끊어낸 볼에 대한 집중이 좋았고 반면에 제주는 마지막에 남길 감독이 공격수를 4명, 풀백까지 하면 6명까지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했네요. 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